안녕하세요. 파이팩토리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에이펙스 레전드의 킹스 캐년과 옥테인입니다. 옥테인은 삶의 지루함을 느끼고 위험한 스턴트 영상을 찍다가 수류탄을 폭발시켜 결승선을 통과해 기록 단축을 하려다가 두 다리를 잃고 라이프라인에게 도움을 받아 기계다리를 얻게 되지만 스턴트가 시시해져 버린 옥테인은 궁극적인 스릴을 느끼려고 에이펙스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정상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옥테인 피규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시간이 살짝 빠듯해서 전에 만들어뒀던 발을 사용했습니다. 지점토로 뭔가를 만들 때는 철사 같은 걸로 뼈대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부서지고 후회하지 말고 뼈대는 미리미리 만들어줍시다. 철사로 미리 자세를 잡아놓고 지점토를 쌓아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저처럼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만드는 게더 재밌습니다. 몸의 형태가 다 나왔으니 옷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지점토로 옷 만드는 게 제일 힘든데 모양 잡아서 붙여놓으면 물에 젖은 휴지 마냥 흐물흐물 떨어져 버리고 오븐에 굽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이리저리 갈라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지점토로 기계 부품 만드는 제 멘탈처럼요. 하여튼 바지는 대충 끝났으니까 제일 재미있는 옥테인의 기계다리 만들기네요. 혹시 따라 만드실 분들이 계신다면 철물점 가서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충 큰 틀이 잡힌 것 같으니까 이제 옥테인이 입고 있는 장비들의 디테일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틀어줘도 티가 확 나는 장비들은 스패출러로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모양을 다 잡아줬으면 이제 부착물을 붙일 차례입니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붙여줄 때는 열로 굳히면 지점토의 면적이 많이 줄어들면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냥 굳혀줘야 됩니다. 이제 도색을 해줍시다. 지점토에는 락카 도료, 수채화, 아크릴 물감 등 다 잘 어울리는데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색칠할 때는 물감이 다른 곳에 묻을 걸 생각해서 아래부터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전체적인 밑색을 다 칠했으면 물에 풀어놓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자 느낌을 내줍니다. 이제 옥테인은 끝났으니까 킹스 캐년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택배로 온 스티로폼을 준비해줍니다. 여러 겹을 붙여서 경사진 땅을 만들어 줄 거니까 떨어지지 않게 글루건을 충분히 발라주고 붙여야 됩니다. 스티로폼을 태워서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건데 집에서 하면 쫓겨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은 물에 풀어놓은 지점토를 발라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고 그대로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이제 페인트를 발라줄 겁니다. 킹스 캐년은 IMC가 연구 개발 허브로 지정되기 전까지 솔레이스의 소박한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IMC의 개발로 공군기지와 상수처리장,
다양한 기타 시설들이 채워졌는데 표면적으로 킹스 캐니언은 단순한 IMC 부지로만 인식되어 아기와는 달리 솔레이스의 안정을 불러오고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신디케이트가 에이펙스의 개최지로 킹스 캐니언을 선정하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이펙스 레전드의 첫 번째 맵, 킹스 캐니언의 배경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즌에 킹스 캐니언이 또 한 번 맵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그 영향인지 얼마 전에는 에이펙스 레전드의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스 레전드의 킹스 캐니언 맵과 옥테인 피규어 완성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팩토리였습니다.